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전 회장, 그가 저축은행에서 24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의혹 제기됐었죠. 그런데 대출받은 회사가 서류상에만 있다고 합니다. 의문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천산업개발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온 서울 목동의 주택지를 지난 2006년 4월부터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입한 3,800여 제곱미터의 땅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서 240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80억 원이어서 담보대출 과정에선 계열사 두 곳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천산업개발은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끌어들인 두 곳의 회사도 회계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저축은행이 빈껍데기 회사에 대출금을 내주면서 대출담보인 땅의 실거래가보다 6배나 많은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 40억짜리 땅으로 240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땅을 담보로 이뤄진 거액의 대출. 저축은행과 윤전 회장 간에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개발 명목으로 빌린 돈을 어떤 용도에 썼는지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